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바이닐, 그러니까 LP판입니다. LP판. 그냥 너무 이뻐서 직구했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바이닐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와라. 으쨔. 그리고 안쪽을 한번 열어봅시다. 짜잔. 아, 히로인 두 명을 위한 사이드네요. 에어리스 사이드 그리고 티파 사이드. 오, 이렇게 봐. 오. 야, LP판을 얼마 반에 보는 것인가. 뒷면은 어우, 우리 티파. 티파 에어리스 사이드, 티파 사이드. We are again. 안녕하세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역시 파이널 판타지 디럭스 관련 물품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바이닐, 그러니까 LP판입니다. LP판. 솔직히 집에 LP 플레이어가 없어요. 턴테이블이 없는데도 그냥 너무 이뻐서 직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의 디렉터이신 하마구치 씨의 사인입니다.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은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바이닐이라고 되어 있고요. 품번 있고 스트레오 메이드 인 재팬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950엔. 부가세 빼고 4,500엔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속도 33의 3분의 1 RPM으로 플레이를 해라.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턴테이블이 없습니다. 방이 조금만 좀 넓었어도 턴테이블을 사고 싶은데 더 이상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일단 열어보도록 합시다. 나와라. 으쨔. 자, 아, 여기 안쪽에 이렇게 서명을 받았고요. 아, 일단 사이즈가 커서 너무 이쁩니다. 사이즈가 커서 이쁘고 뒷면에는 그냥 파이널 판타지 7 로고만 딱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안쪽을 한번 열어봅시다. 짜잔. 오, 파이널 판타지 7 리버스. 아, 히로인 두 명을 위한 사이드네요. 첫 번째가 에어리스 사이드 그리고 티파 사이드. 오리지널 뮤직 컴포즈드 바이 노보 웨마츠. 제가 파이널 판타지를 좋아하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부금이. 이제 아, 본격적인 바이닐을 봐야죠. 이게 어떻게 빼야 되지? 오, 이렇게 봐. 오, 야, LP판을 얼마 반에 보는 것인가. 야, 이걸로 진짜 음악 들으면은 느낌 나겠다. 야, 요즘 참 판이라 그러죠? 우린 어렸을 때 판이라, LP판? 판이라 그랬죠? LP판 진짜 이쁘게 잘 만드네. 지금 보면은 이쪽에도 뭔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깨알같이 파이널 판타지 7 바이닐 에어리스 사이드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적혀 있고, 그리고 뒷면은 어우, 우리 티파. 티파 플스4에서 요거 테마도 줬었죠? 그거를 그대로 넣어놨네요. 이야, 괜찮다. 에어리스 사이드, 티파 사이드. 야, 이거는 딱히 안 들어도 벽에 붙여만 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굴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 티파입니다. 원래 티파를 좋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티파를 좋아했듯이 저도 티파를 좋아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사를 가게 된다면 꼭 턴테이블을 구입해서 이걸로 한번 플레이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언박싱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 또 파이널 판타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안녕. D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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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